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에 알에서 까던 그 카멜레온 친구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 자, 그때 제가 알에서 꺼냈습니다. 배 난항도 보였고 굉장히 안 움직이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역시나 이 난항을 흡수하고 며칠 있으니까 하나 둘씩 힘을 차리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다섯 마리가 들어있고요. 지금 그전처럼 친구들이 부화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우선 구출을 먼저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알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개가 남았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알이 좀 크고 원래 더 컸었어요. 원래 더 컸었는데 지금 좀 쪼그라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알은 지금 크죠? 조금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고 점점 쪼그라들다가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잘 보면은 굉장히 촉촉한 상태이고 쭈글쭈글하고 알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이런 알들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작아지고 알 속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다른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두셔야 돼요. 스스로 부화하게 두셔야 되고 카멜레온은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카멜레온은 여기 보면은 좀 흠집이 있어요. 그거를 핀셋으로 뜯은 다음에 쭉 짜서 그때처럼 빼주시면 카멜레온 새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 우와. 오케이. 이렇게 좀 더 찢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를 잡고 슝 이렇게 짜주면 돼요. 자, 이 친구들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해주면은 생존 확률이 더 희박해진다는 거죠. 잡고 슝 빼줍니다. 짜잔.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목 위에 목도리처럼 굉장히 살이 많이 쓸려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나중 지나면 다 아래로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가지런하게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넣어주고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넣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먹이 활동도 한답니다. 자, 오, 이 친구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눈 부시지, 미안해. 내 손이 올라오면 안 되겠니? 오, 너무 귀여워. 자, 이 친구들은 바로 펜서 카멜레온 아기들이에요. 오, 자세히 보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친구는 조금 붉은 주황색깔? 주황색깔 계열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약간 회색깔 색깔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멜레온 새끼를 이렇게 산란을 받고 출산을 받았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고 입체적인 구조물을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습도랑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습도는 거의 100% 가까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24도 정도 22에서 24도 정도로 약간 저온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기 때는 피네드나 극소밀업을 먹지만 피네드를 주로 주는 게 좋고 만약에 피네드가 없더라면 흔적나게 초파리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봐. 쳐다보는 거 봐. 사실 제가 알이 22개가 있었는데 지금 알 9개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13개 정도도 사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부화 예정일보다 더 오래 있을 거란 생각에 알들을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대참사를 일으켰어요.
아, 이 너무 귀엽다 얘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작은 사이즈. 이 두 마리 색깔이 어떻게 한 어미한테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핀서 카멜레온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화려합니다. 수컷은 화려하고 암컷은 약간 황색 계열의 약간 붉은 주황색 약간 그런 계열로 있는데요. 암컷은 수컷보다 좀 더 덜 화려한 색깔을 가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쁘고 이쁜 중형 속의 카멜레온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사이테스 2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오, 올라간다. 오, 올라가고 싶어. 자, 이 친구들이 1-2주일 정도 있다가 확실하게 살면은 이제 증식 신고를 할 겁니다. 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이제 폐사할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있다가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자, 어쨌거나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들 한번 밥이나 한번 줘봅시다. 오, 목마른가? 물을 쳐다보고 핥아먹고 있어요. 자, 물은 자 항상 습하게 이렇게 살살살살 좀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귀여워. 손에 한 마리만 다시 올려볼까? 아오, 여여여, 화내네. 알았어. 여여여. 안녕. 안녕, 반가워. 오, 쳐다봤어. 여러분들은 카멜레온 썬빔이 맞았어요. 아, 진짜 콩알만한 게 너무 귀엽네. 카멜레온이 눈이 360도로 이제 제각각 돌아가잖아요. 아이고, 눈 감았어. 자, 요번에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탈인 것 같아요. 여기 먹이 한번 줘볼게요. 자, 흔적 날개 초판입니다. 제가 항상 번식을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쓰려고 제가 열심히 번식을 하고 있어요. 우와, 많아요. 그래. 너무 많아. 자, 떨궈줬거든요. 자, 과연 누가 관심을 보일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 세 마리는 모르고 있고 저기 위에 한 친구랑 여기 한 친구가 쳐다보다가 말았네. 좀 쪽파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친구들이 먹을까요? 저번에는 먹은 거를 한번 봤거든요? 어? 이 친구 먹고 싶은가 본데 쳐다보고 있는데 어? 이 친구도 쳐다봤다. 어? 또 날 쳐다봤다. 자, 한번 조금만 지켜봅시다. 어, 어떡해. 자, 여러분들 여기 애들이 서로 꼬리로 감싸고 싸우네요. 애기들도 싸움을 합니다. 한 마리가 지나가겠다고 했더니 둘이 입 벌리고 싸우는데 제가 뭐 말릴 수가 없어요. 애들 싸움이라 제가 건드렸다가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밖에 안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 거의 20분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애기들 매력? 매력. 우선은 제가 먹이를 줬는데 먹이 먹는 모습은 못 봤어요. 여기 20큐브인데 여기서 한 10마리까지는 제가 여기서 계속 보살피다가 제가 나중에 증식신고하고 분양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청구로표 펜서 카멜론 베이베.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